지난 22일이죠.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수 의혹 관련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4일 뒤인 2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해부를 했었는데요. 이 명품백 사건 뭐 관련해서 가장 관계가 깊은 분하고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수도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결론이 이제 무혐의로 났습니다. 이 검찰의 결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사자잖아요. 무혐의 받은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도 무혐의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권력을 비호하고 권력 지향적인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으흠. 제가 무슨 뭐 이게 몰카 공작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부정 금지 청탁 뭐 경남법 네. 이런 공무원들의 청렴과 관련돼서 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를 저는 언론과 국민에게 공익 제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결론을 내려야 맞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식당에서 저를 만난 주부들이 애기 엄마들인가 봐요. 초등학교 네.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는 분인데 농담삼아 목사님 때문에 이제 스승의 날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 스승의 날 선물 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아~ 막 분개하는 거를 내가 듣고 예.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부정청탁법은 사실은 간단한 법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 네, 네. 일정 금액을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뭐 지금 언론이나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배우자 통해서 주든지 300짜리도 괜찮은 건지 명품은 괜찮은 건지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줄까? 줘야 되나?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아유, 무죄를 주려고 김건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수많은 또 이런 부정청탁과 관련된 이 금지 조항들이 해제가 돼서 네. 지금 국민권익위 사이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는 무제한으로 줘도 된다는 항목까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네. 권익위가 네. 국회 상임위 나와서 답변할 때도 권익위 부위원장, 위원장들 답변을 원합니다. 물어보면 딴 거는 모르지만 배우자한테 줘도 되냐 안 되냐 질문을 하면 그 주면 됩니까? 배우자한테? 공무원 배 주면 됩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네. 1학년도 알아요. 네. 알잖아요.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요. 아니 뭐 처벌 부분은 이제 아직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윤 대통령이 KBS 그 좌담회인가 거기 나가 예. 신년 좌담회 나가서 예.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말 그 자체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미 대통령도 건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수사 심의 요청을 목사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관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검에 네. 접수하는 과정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예. 거기에는 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또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를 해서 네. 서울의 소리 대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 접수를 하려고 대검 정문에 입장을 하는데 음흠. 입장하는 저희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경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 정문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이렇게 개구멍을 뚫고 들어가듯이 간신히 들어가서 항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청사가 대검청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거를 출입 금지를 시켰다는 거는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 요청한 거를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반기지 않는 거, 이렇게 진다. 반기지 예. 않는 거와 동시에 음흠. 정권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했어. 아, 김건희 씨 측에 용산 측에 이렇게 이원석 씨가 아부하는 거죠. 그 목사님 예. 접수한 그 수사 심의 요청 거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반응이 없는 거죠. 아, 반응이 없다. 예, 반응이 김건희 없다. 여사에 대한 수사 심의만 직권으로 총장의 직권으로 한 거고 저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연락도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심의에는
여는 걸로 했는데 뭐 목사님이 제기한 수사심의는 빼고 올렸어요. 이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결정한 속내. 예, 아무래도 이원석 총장은 이게 본인의 네. 본인의 그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26일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그 문답을 네. 들어보면 상당히 비겁했습니다. 아하, 비겁하다고요? 여러 얘기를 한 과정에서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비겁한 발언을 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주체적인 발언을 안 하고 정치평론가 같은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아하. 머지않아 특검이 이제 작동되면 네.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미리 아르바이 형식으로 그냥 이거를 소집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네. 검찰총장 사실은 네. 기자 뭐 출근길이라든지 기자 문답 과정에서 본인의 뜻을 이제 계속 보여줬어. 어떨 때는 침묵으로 딱 보여주기도 하고 예. 또 용어 뭐 법불악인가요? 뭐 이상한 그런 네네. 사자성어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책임은 안 지고 나중에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뭔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죠? 네, 제가 거군요. 면담 요청도 했습니다. 아, 총장한테요? 네,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묵살하고 그리고 검찰에는 수사하는 검찰에는 제가 직접 검증을 하겠다. 네. 디올백이 그거 우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전달해 준 게 아니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예? 검증하는 거에 입회도 안 시키고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묵살하고 수사를 이렇게 무혐의로 종결했는데 그렇다면 이호선 총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예? 본인이 총장이니까 이 수사에 디올백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판단되면 재수사를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총장 직권으로 총장이니까. 본인이 딱 봤을 때 기소해라고 기소를 명령할 수도 있는 게 현직 총장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온갖 유식한 척하면서 사자성어는 다 쓰고 뭐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순간 망하는 거다라고 이런 말까지도 했으면서 네. 법 위에 지금 김건희 씨를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씨는 정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라든지 또 김승호 부장판사 네. 담당 부장판사라 부장검사라든지 또 이원석 총장은 역사에 이대로 가면 역사에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예. 검찰총장이 법위엔 아무도 없다 누구도 평등해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 디올백 관련된 수사팀을 지시했고 꾸렸습니다. 그래서 꾸렸으면 예전 예 같으면 그렇게 그만큼 꾸렸으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다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예, 예.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모습부터 등등 지금 말했던 디올백 지금 제공자가 그게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보여주겠다. 네.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해주고. 근데 가짜니까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짜니까. 그것도 가짜니까 문제인 거예요. 가짜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경매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서 갑자기 범죄 물품이 됩니까? 국고에 현금으로 귀속한다는 거는 범죄 물품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 이 수사한 팀들도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원석 총장도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가 또 수사팀이 법리 공토를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또 막 쏟아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본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카드고 마지막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투명하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진정성 있게 집행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예. 그 수사심의의 결론 어떤 예상을 합니까? 저는요 예, 그냥 명확관나하게 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150명에서 300명의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확보돼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비뽑기식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거더만요. 돌려서 네. 15명을 뽑는 겁니다. 거예요. 뽑는 네. 건데 그 일을 누가 주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을 대검에서 정책기획부장이 담당을 합니다. 네. 정책기획부장이 담당을 하는데 이 실무적인 담당은 정책기획과장이 하는데 이 네. 정책기획과장을 지휘하는 그 윗선이 바로 누구냐면 정책기획부장인데 이 정책기획부장이 2022년도 윤석열 씨가 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정책기획과장을 하던 전무공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합류했던 제일 먼저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추첨을 통해서 15명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민간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투명할 수가 있겠느냐. 결론은 빠르다. 예, 그러면 네.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나오면 이게 건고조 효력이니까 이원석 총장이 따를 수는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저는 좀... 이원석 총장이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자기 살 길, 네. 자기가 이제 총장 옷을 벗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예, 자기의 이제 비단길을 먼저 생각하고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만약에 이 현재 윤석열 정권 김건희 씨 이 디올백 사건과 투쟁하겠다. 이건 부정한 지금 권익위도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했으면 벌써 이원석 총장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정권하고 맞대결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그냥 이렇게 화려한 미사용으로만 빠져나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제 은퇴하고 저기 임기가 마치는 네. 시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는 사람 다 알겠죠. 아주 뭐 불량한 경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 뭐 사실은 뭐 법조인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네. 받으면 될지 무슨 해석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해석인지 권익위에서 했던 일들도 보면 아마 다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권익위의 고위급 그 국장이 극단적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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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는 그분의 저기 그 추모 그 장소가 그 관저 앞에 고가도로 예. 아래 한강진역에 예. 이제 영구적으로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계속 저 조화들이 이렇게 속속 도착하고 하는데 그분의 죽음을 제가 전태일실록을 쓴 사람이잖아요. 제가 일리곤을 네. 저자로서 전태일실록을 쓰면서 가장 그 악권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김상년 부패강지 국장님의 영전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국장님의 책을 내가 전기나 이런 걸 꼭 쓰겠습니다. 평전을. 네. 그리고 내가 약속을 했고요. 영전 앞에서. 그리고 국장님의 죽음을 내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전현희 의원은 예. 그 권익위 위원장이었잖아요. 장관급. 그렇죠. 그 장관급의 권익위원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사퇴하라고 사방팔방에서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네.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장은 얼마나 사방팔방에서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때 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인사 얘기가 나왔죠. 인사 얘기도 나오고 얼마나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이 디올백 사건이 죽음으로뿐이 항변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상영 국장의 죽음은 이 모든 공무원들이 본을 받아서 네. 지금이라도 이분의 양심과 정직을 본받아서 내부 고발자가 좀 생기고 네. 예, 내부 제보자들이 좀 생겨서 지금 이 부정부패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 네. 사기 탄핵 공작 TF팀 만들었는데 예, 예. 목사님 그 학력, 신분, 예. 목사라는 신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친북 활동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좀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기 탄핵 공작 TF팀이 네. 활동을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예. 이게 왕성하게 하면 할수록 이 제보자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사기 탄핵을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저희 서울의 소리에 저와 서울의 소리에 찾아온 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검증하고 이거는 보도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 해서 저희가 보도를 안 하고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 돈을요? 사람이. 예, 돈을 요구한 텔레그램 이 캡처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나가 아니고.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 사람은 네. 방송을 하든지 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거액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쳐버렸는데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제 극우 매체와 국힘당을 찾아간 겁니다. 국민의힘에 간 예, 거군요. 예, 예, 국힘당을 찾아가서 아, 거꾸로 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 뭘 모의했다고 예. 예, 본인이 우리한테 제보했던 것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증거를 있고 다 갖고 있다. 갖고 있고 예. 방송에도 이미 서울의 소리에서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평창동 청공의 안가에 모여서 청공과 신경혜 씨 이 네 명이 모여서 중국의 권륭황제 옥새를 품에 안고 그 권륭황제의 기를 받고 손바닥 임금왕자를 쓴 것도 이 제보자 사기꾼 박 씨가 자기가 주도한 거다 네. 이런 제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 했으면 보도를 안 했으면 오히려 보도를 안 한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커질 수 있다. 아, 그러면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학력과 신분에는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 신학 석사학위, 박사학위 네. 예, 그런 거 다 받고 목회활동 꾸준하게 했고요. 예, 전혀 학력과 신분에 의문이 없고 네. 제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에도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 학력이나 이런 예, 교단이 예. 그런데도 자꾸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자꾸 예, 김건희 씨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가짜 목사다, 친북이다, 종북이다, 나, 심지어는 저 인터넷에 위키피아인가 그런 인터넷 사전 네.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난파 간첩으로 돼 있습니다. 간첩입니까? 지금. 난파 간첩으로 아, 돼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당했다. 뭐 이런 저 종북 혐의자한테 당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네. 김건희 씨한테 면죄부를 주고 예. 조금이라도 뭔가 점수를 내려고 아 김건희 여사도 억울하겠구나. 이런 컨셉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가차 없이 우리 변호인 팀에서 네. 정말 금융 치료를 그 후 예. 유튜버들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잘못된 이런 언론들 가짜 목사 가짜 학력과 신분을 예. 가졌다. 또 친북이라고 종북이라고 매도한 매체들이나 이런 개인은 댓글러들도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이미 고소고발에 들어갔고요. 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 중에 프레스아리랑 네. 그 직접 참관하셨던 그 매체인데 네네. 북한 찬양글 때문에 아니 그거 사실이 북한, 아닙니다. 그것도 가짜입니까? 그게 뭐냐면 예. 제가 창간할 때 관여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국에 10년 동안 강연을 하러 와서 여기서 8개월, 7개월 이상을 체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를 창간한다는 거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아, 글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없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나왔어요. 네. 예, 그 공동 창간한 아하. 분이 혼자 운영하다가 그분은 가정에 아주 굉장히 말 못할 극심한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분은 휴관을 했습니다. 네. 휴관을 돼서 해서 폐관이 돼서 아예 없는 상태인데 지금의 운영자가 아깝다.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현재 운영자는 북한 매체에 그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이다 그러면 노동신문을 그대로 원문을 게재한 거지 아, 북을 찬양하거나 아니다. 그런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저하고 엮어보려고 오래전에 내가 창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그것만. 저를 이렇게 엮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엮어봐야 뭐가 없습니다. 거죠. 뭐 예. 내가 글을 쓴 적도 없고. 창간했다 해가지고 예, 예. 지금 나오는 글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창간하고 예. 그다음에 폐간을 했습니다. 폐간해버렸기 때문에. 폐간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네. 예,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도 북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여기 문인협회 이런 총무도 지내고 민족문학작가 총무를 오랫동안 지낸 분입니다. 네. 박학봉 씨라고. 근데 이분은 북의 매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가감 없이 원문을 필요한 원문을 게재한 겁니다. 북의 기사를. 예.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조중동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올린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은혜 못 잊어. 최재형 창간 참여 이런 식으로 다 타이틀을 뽑았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 사건 관련해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대응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수사심의위원회도 무혐의로 만약에 네. 이렇게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 가까이 대중 강연이나 국민들을 다가서서 네. 이 정권의 무도함과 예, 이 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나라를 파탄으로 예, 지금 이끌고 있고 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도끼를 품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이아나테처럼 달려드는 이 집권 세력을 응징하고 탄핵하는데 저는 앞장설 계획입니다. 혹시 안 무섭습니까? 겁 안 나요? 권불 10년인데 거기다가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은 권불 5년이지 않습니까? 아. 5년인데 이제 절반이 넘게 지나갔는데 아. 아. 권력이 뭐가 무섭습니까? 아니 무서워요? 예, 2년만 남았다 해도 뭐 5년이 남았다 해도 권력이 뭐가 무섭습니까? 주권재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민이 국민이 주인이고 네. 일하는 사람을 뽑은 대통령인데 그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당연한 말인데 예. 그 당연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주인 의식이 예. 예, 주인 의식이 철두철미하지 않아서 네. 결국은 우리가 또 외국 군대가 이렇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군사 주권도 없는 것도 네. 역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고 하는 주권 의식 이런 자주와 주권 의식이 많이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 여이혜영님 목사님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파랭이꽃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글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